490채를 이런 식으로 소유했다면 큰손 이 씨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. 그런데 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진 걸까요? 우리는 그가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사실일까요?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.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소문에 들어갔습니다. 먼저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호텔을 찾았습니다. 우리가 받은 제보는 이 씨가 운영한다는 가게 이름과 주소가 전부였습니다. 현지인들이 알려준 장소에는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. 정말 이곳은 이 씨와 관련이 있을까요? 가게 문은 닫혀있고 내부는 공사 중이었습니다. 현재 다른 사람이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. 한국 식당의 이름인 것 같아요. 아이비와 스테이크. 주변 상인들에게 이 씨를 아는지 물었습니다. 혹시 그럼 사장님 그 니꺼 빌라 아이고 빵담덕 허? 빵담덕? 네. 저 보세요. 까 아웅 나이 까 하이 아웅 룸. 아 까 아웅 룸 떡 구까 붙은 구 붙은 구. 네. 이만 갑 뭐에 난 요호 니야. 엠 하이 까. 엠 하이 그 갑 대 대. 이만 갑 엄 떡 까 니유 허. 아메리 하이 아웅 룸 떡 구. 그러면 이 씨는 분명 이곳에 있었습니다. 그에게 가게를 소개해 준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. 여기에 따라 3,700불 알고 있거든요. 3,700불? 네. 뭘? 그러면은 저희 1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? 이렇게 필요하죠. 왜냐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임대료 세를 보통 그 취임 6개월에서 1년치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좀 많이 들어가고. 이 씨가 운영하던 술집은 규모가 제법 컸습니다. 다낭의 유명한 해변에 위치해 있었고 1, 2층을 꽉 채운 테이블에 종업원만 5명이 넘었습니다. 이 씨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한 명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. 그는 사장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부유했으며 장사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종업원은 사장님이 살던 곳을 알려줬습니다.
다낭에서도 부자 동네라는 미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. 한 달 임대료는 50만 원.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20만 원이니 이 나라에선 비싼 고급주택이었습니다. 이 씨의 흔적은 여기서 끊겼습니다.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?